정혜리 마라우서입니다. 2018년 마지막 하루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 새빛 마지막까지 정말 바쁘네요. 북에서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다고 하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법안 처리 내팽개치고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 떠났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급히 귀국을 하셨다네요. 욕을 듣다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요. 쌍용차 해고자분들이 9년 만에 첫 출근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어서오세요. 2018년 마지막 발칙한 뉴스 페이스북 라이브입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셔가지고요. 네. 발칙한 뉴스 지금 12시 30분부터 약 1시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주요 뉴스를 제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이 진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 가는 게 진짜 왜 이렇게 빠른 걸까요? 뭐 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제 기준에서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저 한 10년 전 이럴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마지막 날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게요. 모두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근데 정말 특히 올해는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지 않아요? 일이 너무 많이 많아서. 그죠? 너무 많아서. 뭐,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동계올림픽도 올해였어요. 우리 지방선거도 했죠? 뭐, 너무, 한 해 하나 있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뉴스가 막 뻥뻥 계속 터지는 바람에 정말, 그게 올해였어? 싶은 뉴스들이 가득 올해 다 몰아서 있었습니다. 뭐 안 좋은 사건 사고들도 정말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도 많았고요. 사회적으로도 뭐 미투 운동 등등 뭐 큰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올 한 해 가장 큰 뉴스?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개인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는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이라면 적어도 올 한 해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뭐 호불호를 떠나서요. 남북정상회담이 아니었을까? 세 번이나 했던 남북정상회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미디어오늘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영향력이 컸던 올해의 뉴스는 남북정상회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들 생생하지 않으세요? 저도 막 너무 어제일같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때 그 판문점에서 두 지도자가 남북의 지도자가 손을 악수를 하고 이렇게 막 함께 경계선을 이렇게 오가던 그 충격적인 모습. 그때 다들 막 박수 터져 나오고 막 소름 돋는다고 막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북쪽에서 백두산 천지에서 완전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환하게 개어 있던 그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손을 이렇게 맞잡고 높이 들던 그 모습들. 완전 그 역사 교과서에 분명히 이건 실리겠다 싶은 정말 명장면들, 그 역사 속에 정말 명장면들을 담은 사진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 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좀 무조건 불신하고 반목하던 과거의 이 남북관계와는 정말 완전 결이 다른 화해와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여지면서 국민들도 좀 이제는 인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양국에 이런 강한 의지가 있다면 좀 다툼이 있거나 이런 좀 약간 이런 게 있더라도 트러블이 있더라도 그래도 과거로 돌아가는 일만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좀 믿음을, 신뢰를 좀 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디긴 하더라도. 사실 최근에 좀 그렇잖아요. 북미 관계도 좀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는 올해 안에 답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약속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좀 남북관계가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닐까? 답답한 좀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게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아이고. 글자가 너무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보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서를 보내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기서 새해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여정에 북한이 함께 하겠다고. 또 약속했던 서울 방문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결코 이 과거로 북한 역시도 돌아가지 않고 올해 이런 기조들 화해하고 협력하겠다는 이 기조를 내년에도 더 단단하게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좀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북미 간 협상에서도 다시 한번 변화의 바람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분명 지금 우리 내일이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1월 1일이면 이제 신년사를 북에서도 발표를 할 겁니다. 매해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로 이렇게 이제 기조를 밝히면서 동계올림픽에 또 가겠다. 뭐 이러면서 뭐 남측과 이제 대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변화에 좀 가속도가 붙었었죠. 그 전까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던 것이 북에서도 같이 이제 좀 장단을 지난해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장단을 딱 맞춰주면서 같이 이렇게 와르르 변화를 막 쌍두마차로 이렇게 몰고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에 내일 있을 북한의 신년사 역시도 이런 좀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신년사를 당장 내일 밝힐 텐데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또 친서를 보냈다는 것도 또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좀 이게 잘 풀릴 것 같이 나가다가도 북미 관계에서 또 이제 덜커덩 또 덜커덩 겨우겨우 또 이렇게 손을 붙여놓고 나면 또 이렇게 덜커덩 덜커덩 계속 이래서 마음이 참 이렇게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속이 터지고. 그치만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요. 지난 그 반목하고 했던 그 수십 년의 역사에 비하면 이제 지금 잘 우리 화해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지 지금 이제 고작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1년 동안 사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한 그 큰 길을 생각하면 이제 겨우 한 발 뗀 거예요. 1년 동안 사실 너무 많은 것을 한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기대보다도 오히려 더 아니 이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빨리 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나? 할 정도로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더 단단히 신뢰를 더 단단히 가지고 남북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이렇게 이제 서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있다 결코 잊지 않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북미 관계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중재에 나서 왔잖아요. 이것도 어떡하겠습니까? 새해에도 또다시 또 우리 정부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해줄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또 한 발 또 이렇게 끌고 나가야죠. 이렇게 진흙탕에 빠져 있으면.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 또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우리 정부에서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네. 아무튼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내놓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내용이 더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10시께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두 분 보시죠. 조국 민정수석과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자유한국당이 계속 지금 뭐 현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 주장하면서 뭐 두 분을 국회에 출석시키라고 요청을 해왔던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사실 이걸 응해줄 게 아니었는데 지금 김용균법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이거 계속해서 막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서 그냥 나가주라고 지시를 했죠. 그래서 다행히 뭐 그것 때문에 김용균법이 잘 통과는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두 분이 국회에서 지금 좀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예, 또 쏘아붙일 게 뻔한데요. 지금 들어가기 앞서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뭐 민간인 사찰이니 블랙리스트하니 뭐 이런 주장들은 무리한 주장들인데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로 확인될 것으로 본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하고요. 조국 민정수석 역시도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사실 왜곡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보도들도요. 지금 논란의 핵심인 김태우 비위 덮으려고 희대의 농간을 펼치는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뭐 두 분이 워낙 또 말씀도 잘 하시고 하니까 조목조목 이 의혹에 대해서 잘 반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분들이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아시죠? 국회 본회의도 내팽겨치고 무려 휴가지. 날씨가 추우니까 좀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으셨나 봐. 휴가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셨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정을 중도 취소하고 급히 귀국을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아, 너무 잘하는 짓이세요. 네, 그 대단한 분들이 바로 아까 이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곽상도 의원, 이분들 이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죠. 곽상도 의원, 신보라 의원, 그리고 장석춘 의원이십니다. 아, 네, 이분들. 이분들이 그 떠나신 날이요. 27일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이때 어떤 그 분위기였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 발칙한 뉴스에서도 열심히 이야기로 열을 올려가며 이야기를 했던 국회 본회의, 올해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렸던 날이죠. 이때 그 김용균법이며 유치원 3법 등등에서 국회 핵심 법안들 상정돼 있고 이걸 통과를 시키는 만에 뭐 자유한국당과 여야 간에 뭐 엄청 싸움이 장난 아니었고요. 거기서 그 김용균법 통과 때문에 김용균 씨 어머니께서 거의 뭐 가족들이 오셔서 거의 뭐 이제 오열을 하시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낭으로 여행을 가시겠다고 출장이래요. 어쨌든 출장을 가시겠다고 거기서 이제 일정 잡아놓은 건 그래요. 잡아놓은 건 그런데 아 그러면 본회의에 출석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예 본회의에 출석을 안 하셨다고. 네.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 어? 휴가지로 떠나시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비행기 시간 맞춘다고 본회의까지 불참하셨을까요? 이게 뭐야 대체? 응? 뭐 논란이 커지니까 나름대로 해명을 하셨어요. 해명을 하셨는데 자기들이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낭 코트라 무역관이 개소하는데 거길 또 가야 돼가지고 그리고 교민의 애로 청취를 위해서 출국한 거다. 뭐래? 아, 너무 긴급한 일이네. 교민의 애로 청취를 그때밖에 못할까?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협력 강화를 그때밖에 못했을까요? 다낭 코트라 무역관 개소하는 거 그 31일인가라고 들었는데? 아니 그리고 그거 이후에도 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쵸?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본회의까지 내팽겨치고 가야 하는가. 오히려 이게 뭐 때문에 갔다라고 해명을 내놨는데 더 그냥 논란만 키운 셈이죠. 아니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뭡니까? 입법이잖아요. 입법. 그죠? 가장 중요한 일을 내팽개치고 무슨 베트남이랑 교류협력 어쩌고 교민 챙기러요? 네 진짜 아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지만 과연 그걸 진짜 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진짜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내세운 그 핑계조차도 본회의와 바꿔야 할 일이라고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아니 본회의만큼 시급한 게 국회의원들이 뭐가 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오히려 스스로 그 이 뭐랄까요 본인들이 외유성 출장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자백한 꼴이 아닌가 업무 태만이 아닌가 이걸 이제 스스로 자백한 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다낭 그 일정표 이분들이 실제로 밝힌 이 다낭 일정표에 비공식 일정들이 아주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놀러 갔다는 거죠. 놀러 간다는 얘기죠. 왜 지금 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왜 박항서 감독 뭐 이런 붐으로 지금이 정말 베트남으로 여행 떠나기 적기라고 막 이런 얘기들이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 틈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이럴 때 베트남에 여행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춥고 이러니까 또 거기서 박항서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갔나 보네. 그래서 굳이 일정을 잡았나 봐요. 아니 뭐 물론 국회의원들도 여행 갈 수 있죠. 베트남 적기 지금 여행 가기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 여행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왜 하필 본회의 때 나가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그때 본회의까지 출석을 안 하면서 국회의원 월급은 따박따박 다 받아가시고요. 그죠? 그리고 다낭 항공료며 이 체류비 등 경비는 전부 국회 운영비로 지출됐다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여행, 일은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놀러 가면서 여행 경비까지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대줬다는 겁니다. 와, 진짜 이거 짜증, 뒷목이 확 그냥, 그잖아요. 지금 뭐, 국민들, 서민들 경제 어려워서 다 죽어나가니 어쩌니 뭐, 서민들 생각해주는 척을 그렇게 하시더니, 어? 법안 다 내팽겨치고, 혈세로 여행 갈 생각은 잘도 하시나봐요. 어? 그죠? 서민들이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혈세를 조금 더 아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세금 아깝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아무튼 뭐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일정을 취소하고 황급히 부랴부랴 기구를 하셨대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먼저 들어오시고 논란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세 의원들도 급히 귀국을 하셨는데 들어와서 뭐 그러셨대요. 김성태 의원이 본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게 맞았다.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셨다고 하고요. 신보라 의원도 잘못된 판단을 해서 본회의에 불참하고 간 것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걸 아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어? 아니 그걸 모르셨을까? 떠날 때 진짜 몰랐을까? 몰랐다는 게 더 문제 아닌가? 몰랐으면 더 문제 아닐까요? 이걸 국민들이 지적을 해야 하나? 안 들키겠지? 생각하고 간 거 아닐까요? 몰랐으면 말이 안 되죠. 국회의원 본회의를 출석하지 않고 가는 게 놀러 가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으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나요? 어? 아니 지금 뭐 그래요 와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잘못됐다고 넙죽 엎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게 끝이냐고요. 이미 본회의는 다 끝났고 베트남 오가시는데 그리고 계셨던 동안 들어갔던 여행 경비는 국민 세금으로 이미 다 들어갔고 뭐죠라고 다 끝났는데 그잖아요. 사실 우리 이 국회의원 분들께서 외유성 출장 떠나셔서 그 문제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라도 지금
국회법을 뭐 고치든 어떻게 했든 해서 국회의원들 이런 외유성 출장은 좀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 아직 멀었나요? 그러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선거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이분들 외유성 출장 더는 못하도록 좀 막았으면. 이런 바람이 듭니다. 아, 그나저나, 자유한국당이요? 예전에 그왜 집중호우로 난리 났을 때요. 외유성 연수 떠났던 충북 도의원 세 분, 자유한국당 세 분, 논란이 돼서 제명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작년 여름인가? 그때. 그랬었어요. 자유한국당의 충북 도의원들, 그죠. 여름에 집중호우로 난리 났던데, 충북도에서. 네, 세 분을 워낙 이제 비난이 쏟아지니까 제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하시나요? 아니, 도의원은 제명을 시켰는데 똑같이 외유성 출장으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내버려둔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다고 가만히 내버려둔다?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뭐, 글쎄, 당에서 제명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은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쎄,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넘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네, 뭐라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외유성 출장 다녀오신 자유한국당 의원들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마지막 소식은 좀 훈훈한 이야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요. 쌍용차 해고자 119분 중 절반이 넘는 71분이 무려 9년 만에 공장으로 복직하셨다는, 아, 정말 너무나도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정말. 햇수로만 10년이에요. 햇수로 10년. 그야말로 정말 강산이 다 변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서야 겨우겨우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되셨는데요. 이 살을 내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 이른 아침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표정들이 너무 밝으세요. 아, 표정이 안 밝을 수가 없죠.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운동화를 지금 선물하고 계세요. 쌍용차에 이제 복직하는 해고 노동자에게, 아직까지 남아 계신 해고자가 운동화를 선물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로 떠 있죠. 지금 김득중 지부장, 운동화를 선물하고 계신 분이 김득중 지부장이신데요. 김득중 지부장이 남은 조합원들이 모두 다 복직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본인이 복직을 하겠다라고 밝히시면서 김득중 지부장을 포함한 48분이 지금 남아 계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나머지 분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복직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분들까지 완전히 복직을 하시고, 또 공장 안에 들어가서도 이좀 안에서 사측에 뭔가 좀 이렇게 일부러 내보내기 위한 뭔가가 있다거나 뭐 이럴 수도, 또 워낙 그런 일들이 많아서요. 끝까지 잘 공장에 적응해서 원래대로 다 이제 일을 잘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누구보다도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2008년 입사거든요. 2008년 10월 입사해요. 그래서 입사 초에 쌍용차 옥쇄 파업하고요. 관련해서 뭐 뉴스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치카 뉴스도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네, 쌍용차의 투쟁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게 됐어요. 또 이런 뉴스들이 민중의 소리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좀한 10년 동안 쌍용차가 싸워주고 있었던 그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좀 응원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였던 모양이에요. 진심으로 많이 쌓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복직하신다는 뉴스 보고 사진 이렇게 막 하는, 정말 오랜만에 웃고 계신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마음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제일처럼 기쁘고 너무 다행스럽고 반갑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제 10년 동안 정말 이 해고 노동자분들도 그렇고요. 가족분들도 정말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동안 정말 그 함께 하던 동지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정말 극으로 몰리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 이제 좀 일터로 돌아가셔서 다시 열심히 또 일하고 마음 편안하게 가족들과 좀 단란한 시간도 보내시고 하면서 잃어버렸던 지난 행복을 다시 좀 차근차근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부디 네, 또 새해를 맞아서 이제는 진짜 희망찬 계획들도 세우실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좀 올해 이렇게 안타까운 뉴스들도 많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9년 2개월을 이렇게 싸웠던 쌍용차 해고자분들도 복직에 합의를 하셨고 그리고 12년 2개월을 싸운 KTX 해고 승무원들도 역시 복직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11년 8개월을 싸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도 회사의 사과와 피해 보상 중재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보니까 이 김승아 KTX 지부장, 또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삼성공장 백혈병 이 사망자이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가 같이 송년회를 이렇게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10여 년을 같이 연대로 싸워내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싸움을 해서 이겨냈던 승자들이시잖아요.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영영 안 될 것 같았던 이런 일들이 이뤄내기도 하더라고요. 이뤄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또 정권을 바꿔낸 여러분들의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직 갈 길이 참 멀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가장 귀한 세상으로 우리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느리지만 더 다가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올해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좋은 일들이 있었다면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우리 지치지 말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같이 가자고요. 발칙한 뉴스도 10년 동안 그랬듯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럼 2019년에 다시 만나길 네, 바라며 1월 1일 내일은 발칙한 뉴스 쉬고요. 1월 2일날 12시 30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다시 만나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해피 뉴이어! 안녕!